야, 그림만 잘 그린 줄 알았는데 공구도 진짜 잘 다루시네. 완전 걸 크러쉬인데요. 사람 플러스 하면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반 목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, 시골에 사면. 아니 근데 갑자기 나무는 왜 자르시는 거죠? 지금 가을이 집은 있는데요. 작년에 이제 보미가 좀 태어났을 때는 좀 작아서 원래 가을이 집에서 같이 지냈었어요. 이제 올 봄부터 이제 몸이 좀 엄마보다 커지니까 보금자리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. 더 추워지기 전에 봄이 독립 기념 선물로 집을 만들어주는 거래요. 봄이, 봄이 집 만들고 있는데. 억수로 틈 잡았네. 봄이 봐봐. 이게 대문 모양 예쁘지? 아, 이거 하는 김에 예쁜 집으로 부탁합니다. 목재 단면을 정성껏 사포로 문지른 다음엔 집 모양에 맞춰 순서대로 조립할 차례. 집 짓는 과정이 궁금한 가을이 모자 가만 지켜보다가 가까이 응원하러 갑니다. 하지만 공사 중 거리 두기는 필수. 마, 이거 천둥 치는 줄 알았구만. 아이고 마, 간 떨어질 뻔했어 얘. 그렇게 2시간 남짓 고생한 끝에 마지막으로 지붕까지 얹어주면 봄이 집 완성. 일단 완성. 밑에 거라. 봄이와 가을이의 러브하우스 짠. 완공 소식에 버선발로 구경 갑니다. 마음에 들어? 봄이다, 마음에 들어? 어? 역시 가을이가 다주택자답게 꼼꼼히 저 둘러보네요. 엄마랑 싸우지 말고 여기 넓은 데서 같이 지내고 그래. 이렇게 엄마가 하트 모양 한 것도 둘이서 같이 잘 지내라고. 응? 그래서 만든 거야 엄마가. 가을이도 빨리 일로 와. 봄이 집이긴 하지만 가을이랑 함께 살라고 큰 평수로 지어줬대요. 아이고, 저 가족끼리 부딪히며 살아야죠. 그런데 정화 씨는 가을이랑 어떻게 만났어요? 가을이가 올 때 그 전에 시추를 좀 키우고 있었고요. 노견이다 보니까 지인분이 혹시나 시추가 잘못되면 또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을까 이제 미리 두 마리를 같이 키우면 어때요 하고 이제 가을이를 새끼 때 하나를 주셨어요. 그래서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게 됐고 산책은 같이 했기 때문에 예, 잘 지냈습니다. 거창에 들여왔을 때 아라 나이 11살. 갓 젖을 뗀 가을이 재롱을 보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4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대요. 아라의 빈자리를 가을이가 채워줬겠네요. 그날 오후 정아 씨가 나갈 채비를 합니다. 신났어. 가자. 반려견들 있잖아요. 마당에 있는 집에 살아도 네. 외출은 무조건 콜이에요.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죠? 네? 가을이가 심상치 않잖아요. 그러네. 가을이 천천히 갈 거야. 엄마 기다려줘. 아니 얘 왜 이래요? 가을이가 살이 찌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가기 싫어. 아들 봄이가 재촉해보지만 가을이 완고합니다. 가을아, 엄마 또 안아줘야 되나? 자, 봄이 또 가을이는 또 걷는 게 또 귀찮은가 보다. 가자, 봄이 빨리 갑시다. 봄이만 그냥 완전 신났네. 바구니에 당겼네, 가을이가. 이 바구니에 당겨서 갈까? 응? 바구니에 당겨버렸네, 아기처럼. 응? 편안하고 좋대.
아니 신났어. 어때 가보자. 신나. 집에서 텃밭까지는 걸어서 5분. 가자, 우리 밭에 왔네. 이제 여기 밭에서 놀아. 텃밭 한가운데 웬 집이 있네요? 지난 여름에 만든 쉼터래요. 아... 정아 씨에게 텃밭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공간이 아닌 거죠. 제 밭이에요. 치우밭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먹는 건 조금만 있어요. 야, 그림 그렸던 분이 농사도 참 잘 지으셨네요. 제가 이제 귀촌을 하려고 도시에 있을 때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주말에는 언니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평일에는 그림 강의하고 한 십몇 년을 이제 정말 뭐 도시에 타이트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그게 우선이 되는 곳을 제가 구하려고 했었거든요.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마을을 발견해서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밭도 그렇게 꾸미면 맞겠다 싶어서 지금 8년째 이제 와서 이제 저만의 약간 밭을 꾸미고 있습니다. 본격적인 농사 일에 앞서 파라솔부터 꺼냅니다. 아이고, 이 가을에도 저 낮에는 햇살이 뜨겁죠. 어? 아니 근데 왜 뒤집어 놔요? 다 계획이 있습니다. 예? 조금 심은 거 이거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샐러드 할 때 해서 먹으려고요. 이거는. 야, 나는 진짜 살면서 파라솔에 깨트는 거 처음 봤네. 깨트는 거. 야. 근데 알맹이가 튀어나가지 않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야, 아이디어 아이디어. 네. 예. 비닐을 크게 깔고 밑에 망을 깔고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냥 한번 응용을 해봤어요. 저만의 그냥 트는 방법. 제가 아직 농사일은 서툴러가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혀를 좀 많이 차시긴 해요. 막 이렇게 그래도. 야, 들깨가 야무지게 모였네요. 예,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. 그 시간 가을이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. 잠깐만, 얘는 누구예요? 얘 처음 보는 얼굴인데? 민키도 왔네. 민키가 왔다고, 예. 민키 소식에 버선발로 마중 나가는 봄이. 야, 보아니까 이거 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새로 진 집, 예. 밭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놀러 오면 민키가 이제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둘이서. 눈치 채셨겠지만 민키는 봄이 여자친구. 텃밭이 저 데이트 장소가 됐네요, 그죠? 아주 둘이 걸음걸이도 똑 닮았죠? 민키, 귀 봐줄까? 아이구야, 오빠야, 살살해도. 엄마 가을이는 눈치껏 비켜줍니다. 한편 들깨 수확은 마무리 단계. 초소형 키에 들깨를 담고 껍질과 쭉정이를 날립니다. 이제 농사 도구가 굉장히 다양하네요. 그래도 시골에 내려와서 최소한 제가 먹을 거리 정도는 조금 해먹는 게 맞겠다. 또 맛있고요. 저도 혜택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, 시골에 와서. 그래서 재밌어요, 농촌살이에 대해서. 그럼요, 이런 맛에 저 농촌살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치, 봄아, 가을아. 샐러드 해먹을 만큼은 양은 됩니다.